녹음이 잘 되고 있네. 하나, 둘, 셋! 자, 씹으러 갑시다. 아,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한 20분 정도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서울대에서 광명까지 길 찾은 거는 영상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지웠고, 음성만 남게 됐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저 앞에가 광명 시흥이 직진이구나. 광명 IC.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경인국도 쪽인가? 아는 길이 나오면은 빠져야지, 이제. 지금은 아는 길이 없어가지고, 고! 광명 시청 경찰서 시흥 쪽으로 가다가 경인국도나 소래 역곡 아니 소래가 아니고 역곡 운수 부분이 나오면은 그쪽으로 세서 인천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다시 녹음해야 되나? 일단 시원하고, 좀 계백이랑 오토바이들은, 중장거리를 갈 수 있는 오토바이들은, 서울을 빠져나가려고, 외곽으로만 빨리 나가려고 이제 항상 미리 나가고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타고 나서부터는 아니면은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곽을 빠져나가야 됐다고 강박적으로 새벽같이 나가지 않고 그냥 뭐 시내만 다니는 경우라도 참 재밌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스트리트 익스트림, 미니 스트리트 익스트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다니는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뭐 예를 들면 자유공원, 뭐 아라뱃길, 그리고 월미도, 송도, 뭐 이런 식으로. 시내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재밌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장점은 아니지만 차들이 많아서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또 그건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으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장거리를 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은 또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번화한 동네가 아니라 산 옆으로 해서 이런 길도 이 바이크에게는 이 125cc급 바이크에게는 나름 여행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 유지비 연료비가 정말 적게 들고 다른 125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자동차에 비하면 바이크는 기름이 한 절반밖에 안 먹는 수준인데, 얘는 그 바이크, 그 절반밖에 안 먹는 바이크에 또 절반밖에 안 먹으니까, 5,000원 넣으면은 진짜, 한 달은 타겠어요. 초보 3남매, 귀엽네. 아, 나도 레이가 갖고 싶었는데. 귀여워서. 근데, 20대 초반에 경차를 타봐가지고, 어? 신천동! 신천리. 내가 신천리라고 하니까 신천동 사는 사람 되게 싫어하던데. 노은사교. 이거 왜, 이거. 차들이 다 이쪽에 줄서 있는 거지. 이거 가면 역주행이야? 아니잖아. 이거. 우와, 좋다. 멋있다. 이것이 오토바이의 장점이라네. 장점이라네.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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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GS였으면 그냥 뭐쏙 지나갔다. 실제로 GS로 여기는 타진 않았지만. 돌멩이는 약간 오가고. 아무튼, 내비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길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먼지 펄펄 날리면서, 우후. 그랜저. 2000cc 그랜저. 맨앞까지 가는데 엄청 부럽겠지? 시흥시 은행동 신천리 옆에인 것 같은데 발인도 소지는 시흥 그쪽이고 아 여기가 발인도 소지인가? 우랑저 소지 옆에가 발인도 소지 아닌가? 은행동 자, 일부러 그냥 시내로 가볼까, 나. 안 돼, 못 가. 물 있어서 안 갔어. 물 없었으면 우회전 했을 텐데. 안 가본 길이라. 물 있어서. 아, 여기구나. 용설리 토종 스티커. 여기 먹을만해. 야, 길잘 찾네. 부천으로 해서 경인국도로 올라가야지. 아는 길 나옴. 이제 집 찾아갈 수 있음.
이제 4.15 아까 이 정도 밟았으면 ABS가 툭툭툭툭 걸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상하네. 곧 MSX 125 ABS가 곧이 아니구나. 저기에는 출시했다는데 외국에는 국내에는 뭐 ABS 없어도 되나 보지. 아니면 뭐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뭐 출시는 안 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하겠죠. 근데 MSX 어제 그 MSX 카페 네이버 카페 그 동호회 회원님들하고 만났는데 그분들 솔직히 돈안 아끼는데 ABS 있으면 ABS 있는 대로 하고 싶다고도 다 그러고 지금 갖고 있는 바이크들을 뭐 사진을 보든지 실제로 갖고 있는 걸 보더라도 그렇게 막 싸구리만 자꾸 그런 사람들 아닌데 왜 레저가 아니라 생활 바이크로 타겟을 잡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ABS를 왜안 넣어주는 걸까요? 혼다 코리아에 물어봐도, ABS 모델 자체는 정발로 출시될 계획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뭐, 병행으로야 뭐, 예약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부천 소사역 직진, 아, 저기서 밑에서 왼쪽으로 가도 되는구나. 대야동이네, 신흥시 대야동. 왼쪽으로 가면 이제 나 다니던 길인가 본데, 투어 복귀하는 길인가 본데, 여기가. 그냥 올라와 버렸네. 올라온 김에 그냥 경인국도로에서 가지 뭐. 좀 돈다고 해봐야 뭐 500ml 쓰겠어, 기름. 그래, 여기 소사역 어우 도로 대박이요. 엉망진창이요 도로. 시내가 재밌어 얘네. 시내가 이렇게 덤비는 아저씨들도 있고 덤비는 차들도 있고, 이런, 어우, 이런, 오프로드 같은 길도 나오고, 시내가 재밌어. 완전, 도심형 멀티퍼포즈. 퍼포즈. 서울 신학대. 저긴가 어딘가에 좌회전해야지, 경인국도가 딱 나오는데. 녹화는 잘 되고 있구만. 다음 블록인가? 어디 새는 길이 있는데? 얼굴 살 올라온 거 봐, 여기.
어디더라. 아우, 길 여기 진짜 안 좋다. 저긴가? 저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데. 기차가 다니는 걸 보니까, 여기 같은데. 스포티지 서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좌회전인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인데, 나만의. 비보호, 왜안 가니, 너? 비보호인데. 파란불에 비보호, 이해 가는 사람 있나? 파란불에? 아니, 저긴가? 아, 느낌이. 저긴지, 나 버스 다니는 길이지, 저기가. 미끌로즈 바른다라고 하자, 가지런데. 자, 이제 곧, 경인국도를 만나겠습니다. 누굴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만, 경인국도를 만나면 나는 까지 금방. 야, 차가 이렇게 먼저? 차이로 갈까? 다음 골목이었네. 다음 골목에서 타면은 저기로 바로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길. 여기도 이렇게 빠지는구나. 여기도 길이 있구나.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저기, 지하차도를 들어가면은 또 이제, 엄한대로 가니까 지하차도 옆길로 조심해서 빠져야 된단 말씀이야. 보이십니까? 인천. 드디어 인천으로 갑니다. 누가 보면 뭐한 엄청 멀리 뭐 유라샤 횡단하다가 뭐 좋은 길, 그길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만 나는 드디어 집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살려보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이제 식은죽 먹기라는, 예, 반안 닿았어. 서 있다가 그냥 출발했어. 여기는 부천역 남부쪽 이마트 가격이 착해. 이마트 여기서 끼어들기가 애매한 그런 타이밍. 그리하여 들어왔고 도심숙을 헤쳐나가는 MSX 라이더. 조심스. 내가 가는 길은 왜다 처벌이냐? 내가 가는 길이 지리차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다시 하나, 둘.
이 블루투스 녹음의 가장 단점,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녹음의 가장 단점, 전화가 오면 끊겨. 아, 짜증나. 그래서 그냥 녹음할 겸 기름도 떨어져가지고 다시 차를 세워가지고 나왔어요. 뭐야, 이거 에메기인가? 에메기 발견. 검정 에메. 헬멧까지 있어. 헬멧 누가 가져갈라. 케이토 오셨나? 자, 녹음하다가 또 흐름이 끊기게 시리 전화가 오긴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 125cc, 그러니까 저백이랴. 바이크의 장점은 도시를 헤쳐나가는 그런 그 익사이팅한 익스트림한 재미. 그래, 도심을 헤쳐나가는 익사이팅한 재미. 이게 바로 125의 매력이 아닐까 하고, 나름, 혼자 결론 내보겠습니다. 어디서 뽑기 냄새 나.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뽑기 냄새. 쩔어. 그래요. 도심을 헤쳐나가는, 익사이팅한 이 재미가 또, 이 저백이랑, 바이크를 타는 그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야 얘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물론 이런 이상한 차들만 없으면은 좋겠는데. 이상한 차들 때문에. 아니, 못 나가면 다음 길에서 돌면 되지. 유턴하는지 아니면 살짝 돌면 되지. 그거를 들어가겠다고 막한 3차선, 4차선 막 가로질러서 막 들어와 버리니까. 아, 진짜. 너무한다.
내가 저걸 살려다가 알을 샀지. 거울이 왜 이렇게 됐냐? 거울이 없어진 줄 알았네. 방금 영상에서 찍혔나 모르겠네. 거울이 이렇게 돼 있었어. 야씨. 어우, 매연 대박. 프라이드. 튀기고 있어. 프라이드. 프라이드 하고 있어. 쏘라.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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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요, 돌아. 도심 스트릿은 이 맛이지. 돌아버리는 맛. 점프는 못하지만. 살짝 공정이를 들고. 살짝 공정이를 쳐서. 공정이 들고 쳐서. 네, 들고 차차. 아, 찍었어. 아이씨, 차차. 그건 차선은 어디로 가는 거니? 어? 개념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서 어서 어서. 이런 길도 가뿐하게 양보. 거의 다 왔어. 돌아버리겠어. 가라.
왜 쓰는 거야? 본격적인 골목, 스트리트, 거리. 이런 길에는 소용없구나.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만. 뿅!